다음 라운드로 넘어가느냐 아니면 승부치기로 가느냐가 결정되겠습니다. 김원주 선수는 정말 승부치기 가기 싫을 거예요. 여기서 마무리를 했으면 하는 거죠. 네. 이완세 선수도 처음에 촉을 성공을 했고, 피롤 선수도 처음에 성공을 했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보통 또 짧아지는군요. 짧아졌어요. 꼭 승리해야만 승부치기로 갈수 있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자, 이완세 선수. 저기서 다시 돌아가는 거죠? 아, 멋진 공 한번 나옵니다. 들어갔어요. 네. 좋습니다. 확실히 이런 공들의 강점이 있어요. 지금 딱 봤을 때 눈에 딱 들어오는 초이스도 아니거든요. 초이스 자체가. 이런 공을 순식간에 선택을 할수 네. 있고, 선택한 다음에 그걸 맞춰냅니다. 멋진 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또 이런 공 들어가고 나면 심장 박동이 좀 빨라진다고 하더라고요. 상당히 또 화려한 공이었었죠. 네, 그러고 난 다음에는 실수를 한다고 하는데 진짜로 실수를 이만희 선수는 안 아, 안 하는군요. 하네요. 근데 지금은 이마주 선수의 노린 두께는 안 맞은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두껍게 맞고 진행은 하진 않거든요. 내 공의 기울기가 있을 때 여기서도 키스가 조금 행운성이 있었죠. 그죠. 표정도 그렇고 이제 이런 상황은 좀 인사하네요. 인사를 했습니다. 네. 네. 옆 돌리기로 갑니다. 그래도 크게 흥분하지는 않는군요. 네. 흥분을 하면 안 되는 상황인 거죠. 연속 3득점을 기록하고 있는 4세트. 그리고 배치가 좋긴 하지만 빨간 공의 위치가 코너보다 조금 길게 있고 뒤로 돌아갔을 때 없다는 거를 또 생각을 잘 해줘야 돼요. 네. 아예 짧은 리버스 핸드 각을 아우, 맞춰냅니다. 맞았어요. 네. 아슬아슬하게 스치고 지나갑니다. 아예 자신 있게 보내주는 저런 공격 참 좋죠. 이완세 선수의 백샷. 야, 이 네. 백샷으로 분위기 만들어가네요. 잘 나오지 않았던 이 뱅크샷이 2세트에 조금씩 터지기 시작하더니 3세트에 2개, 그리고 4세트에도 하나를 추가합니다. 자, 그리고 또 배치가 이어집니다. 옆돌리기를 합니다. 자, 일목적 컨트롤을 좀 잘하면 센터 포지션을 충분히 만들 수 있거든요. 자, 두껍게 눌러놓고 옆돌리기 성공. 득점되면 이렇게 센터 쪽에 공, 아, 원래는 세 개가 딱 같이 있어야 좋은데 내 공이 좀 얇게 맞으면서 밑으로 내려와 버렸어요. 자, 그래도 뭐 다음 배치가 나쁘진 않습니다. 뒤돌려치기를 조금 짧은 각도로 보내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뒤돌리기 샷, 네, 척주. 좋고요. 지금 이현세 선수의 스트로크가 조금 전달이 좀덜된것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큐가 좀 많이 빨리 빠진 것 같은 느낌이었는데, 그죠? 치면서 약간 큐를 좀 많이 빠져서 조금 불안했던 것 같아요, 이현세 선수. 4대4 동점을 만들어 놨습니다. 연속 4득점의 이완세 선수입니다. 자, 뒤돌려치기 긴 각도로 노리죠. 되돌리기 샷 성공. 좋습니다. 자, 이완세 선수가 장타력이 상당히 좋네요. 그러네요. 네. 그리고 지금 두 선수가 템포가 상당히 빠릅니다. 옆돌리기 득점. 앞서 나가는 이완세. 이 흐름이 이제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히 이제 치고 나가는 선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겠죠. 여기서 어떤 선수가 이제 먼저 치고 나가느냐가 4세트 향방을 결정 지을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비껴치기가 오히려, 그렇죠. 비껴치기가 오히려 좋죠.
무난하게 이제 비껴치기로 득점을 올려놨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한 원뱅크보다는 비껴치기 선택까지 딱 좋았고요. 지금 상황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완세 선수 마지막이 돌아서 올라가겠죠. 뒤돌리기 성공. 1, 2세트를 승리하면서 분위기가 참 좋았던 비로이마즈 선수도 지금은 신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칫하다가는 미끄러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자, 지금도 마찬가지로 키스가 상당히 위험한 상황인데, 와, 컨트롤 멋집니다. 회전 좋죠. 잡아냈어요. 네. 자, 두껍게 갔어요. 걸었어요. 아, 오우. 멋집니다. 야, 이거 큰것한방 날렸는데요. 네, 이거는 정말 컸어요. 저렇게 일목적구가 떠 있는 상황에서 저 공을 저렇게 두껍게 거는 게 쉽지 않거든요. 아, 멋지게 묵직하게 걸었습니다. 투뱅크 샷. 상단 당점을 이용하는 공이었고요. 자, 이 공이 들어가면서 다음 배치가 한번더 비껴치기를 치게 되면 또 포지션 또 만들 수 있거든요. 자, 비껴치기 일단 득점은 됐고요. 저 노란 공이 어떻게 될지 뭐 올라가나요? 얼만큼? 자, 괜찮아요. 쉽지는 않지만 다음 배치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멋진 뱅크샷 그리고 비껴치기 연속 3득점 기록하면서 10 맞세로 쳤을 것 같은데. 만들어 아, 냈어요. 멋집니다. 야, 중요할 때이 뱅크샷이 꽂히는군요. 지금 진짜 신의 한 수네요. 공 닦은 게. 자, 맞세로 살짝 공에 휘어짐을 줘서 완벽하게 각도를 만들어냅니다. 이번 세트에서 두 개의 뱅크샷이 들어갔습니다. 자, 좋습니다. 정확합니다. 야, 뱅크샷이 이럴 때또 터지는군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뱅크샷을 노려볼 수 있거든요. 일단 3뱅크 20은 상당히 좋았고요. 이완세 선수가 1세트에는 뱅크샷이 없었다가 2세트에 2개, 3세트 2개, 3개였었군요. 그리고 4세트에 들어와서도 3개의 뱅크샷을 성공했습니다. 자, 뱅크샷 노리지 않습니다. 차분하게 지금 옆돌리기로 가고 있는데요. 자, 선택이 나쁘지 않았고요. 13점. 자, 포지션 플레이를 완벽하게 만들어냈어요. 자, 뒤돌려치기도 각도가 잘 나쁘지 쳤어요. 않습니다. 자, 차분하게. 마지막 세트 포인트인데요. 예, 4세트 세트 포인트 14점에 이완세. 이러면서 또 유마지 선수에게 찬스 볼이 왔어요. 놓치지 않습니다. 남은 점수는 5점이네요. 이제 주어진 기회를 반드시 살려야 되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얇게 처리하면서 잘 돌려놨는데요. 지금도 좋죠. 좋아요. 자, 득점되면서 다음 배치도 만들어졌어요. 지금 옆돌리기 포지션을 정말 잘했습니다. 지금부터가 정말 엄청난 집중력이 발휘되는 거죠. 그렇죠. 상대방의 점수가 1점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자, 지금 섬세하게 공을 굴려놓는다기보다는 빨간 공을 원 쿠션, 투 쿠션 이후에 다시 코너 쪽으로 몰아넣었어요. 12점을 만들어 놨습니다. 석점 남아 있는 비롤 위마즈 선수입니다. 연속 3득점.
그리고 다음 배치도 옆돌리기가 두껍게만 쳐주면 각도가 괜찮습니다. 오, 좀 얇은데요? 자, 조금 얇았어요. 그랬군요. 옆돌리기가 빗나가면서 12점에서 멈춰섰습니다. 자, 이제 보통 이제 이런 배치들은 일목적고 두께를 충분히 두껍게 사용을 해줘야 마지막에 회전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이런 공들이 너무 빨라서 안 됐다라는 표현도 있고, 빨라서 안 된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는데, 두께가 두껍기 때문에 느리게 진행하는 거고, 지금은 이제 기본적으로 두께가 좀 얇게 맞았어요. 예. 이완세 선수가 드디어 아, 드디어 타임아웃이네요. 타임아웃을 부르고 마지막 1점을 향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근데 타임아웃을 부를 만한 배치까지는 아니에요. 지금 배치가 나쁘진 않아요. 피켓식이 더블 쿠션이 키스도 일단 없고요. 각도도 좋습니다. 이목적구 위치도 좋고요. 그렇죠. 더블 쿠션 네. 성공했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 타임아웃은 확실하게 마무리하겠다라는 의도였군요. 그렇죠. 배치가 어려워서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지금 이게 형태가 더블 쿠션이니까 어려워 보이는 거지. 지금은 대략적으로 두께 에러 폭이 상당히 좋은 상황이에요.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타임아웃은 예, 정말 의지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완세 선수가 이 당구 팬들에게 뭔가 임팩트 있는 그 인상을 남기게 되는데요. 네, 이전 세트도 그렇고 이 세트도 그렇고 정말 좀 본인의 모습을 완벽하게 좀 보여준 것 같아서 지금 보여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승부는 승부치기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잠시 후에 계속해서 이어갑니다.